UX 웹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강좌입니다. 간단한 책이에요. 연차 3일 그 자리에는 이 책을 넣었습니다. 피닉스, 프로그래밍 피닉스가 아니라 어디 있나요? 위에 피닉스 웹 디벨롭먼트를 넣었습니다. 이 수업인데 이걸 순서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좋기로는 이 수업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 수업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. 그래서 수업은 4A를 공부를 이미 하고 오셨다고 상정을 하고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수업을 받기 전에 179번 이하에 있는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다 보고 오셔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 다루는 주제,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뷰 콘텐츠를 보시면은 피닉스라고 하는 시스템 버전이 1.3이에요.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. 2018년 4월 달에 출간된 책이라서 그 사이에 약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. 약간 바뀐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짚어드리겠습니다.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.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볼 텐데 주제가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. 투표 시스템. 투표 시스템을 한번 피닉스로 구현을 해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투표를 하잖아요. 그죠?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거를 하죠. 이 투표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 오픈AI와 같은 그런 블록체인 기술과 서로 합쳐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합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하죠. 강좌 안내입니다. 안내이고 자 얘는 180 몇 번인가요? 180번부터인가? 180번부터 199번까지 해서 20개 정도 에피소드예요. 에피소드는 20개 예정이고 그래서 180에서 대략 199 입니다. 그리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020년이에요. 2020년 1월 22일이죠. 부터해서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주말까지 일주일 예정합시다. 일주일 예정입니다. 녹화 기간이에요. 녹화 기간은 대략 뭐 22일부터 한 25일 정도. 그래서 곧 우리 구정이 있잖아요. 구정 전에. 가능하면 끝내려고 합니다. 그 중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리고 이 수업은 당연히 이전에 179번까지 그러니까 에피소드 180번 이전까지 학습 그러니까 프리레퀴짓이라고 해야 되나요? 프리레퀴짓 준비 단계입니다. 준비 과정하고 그리고 250번부터 300번 사이였나요? 요 엘릭서의 요 부분이죠. 요 피닉스 기초와 매크로 수업. 그죠? 요 수업을 받고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수업들. 주제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주제이니까 부담 없이 쭉쭉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코드는 GitHub에서 이쪽 패킷 퍼블리싱의 피닉스 웹 디벨롭먼트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코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죠. 코드 올라온 지가. 그래서 지금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. 코드는 4장부터 11장까지 있어요.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고 실제 코드는 이제 4장부터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코드 참조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.